네, 안녕하세요. 유리나무채널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슈퍼커브 110에 리어 슈바를 교체하려고 합니다. 일단 교체하려고 한 슈바는 배송이 됐어요. 되게 빨리 오더라고요. 인터넷으로 주문했고, 원래는 혼다 코리아에 주문하려고 했는데 혼다 코리아가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빨리 그냥 받으려고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오히려 인터넷이 더 빨리 주문이 되더라고요. 실제로 이거 리어 쇼바를 제가 구형 커브 쇼바를 샀는데 혼다에서는 정품으로 26,400원 정도고 애프터마켓에서 구매한 거는 똑같은 그 혼다 정품이거든요. 혼다 정품인데 한 조에 5만원입니다. 배송비 별도. 그러니까 53,000원. 정품으로 구매하셔도 52,000 몇백 원이더라? 52,600원인가? 하기 때문에 가까우신 분들은 그냥 직접 구매하셔도 되고 거리가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정품 쇼바를 뭐 저렴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무난하게 뭐 바가지 안 쓰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 정품이라고 정식 제품이라고 영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크롬 형태로 되어 있고 기존의 18년식 쇼바 비교했을 때 커버가 있고 없고의 차이. 일단 이 쇼바를 교체한 이유는 너무 딱딱해서 엉덩이가 그 좀 장시간 두세 시간 이상 타게 되면은 좀 불편하다는 걸 느꼈는데 쇼바를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라고 추천을 받았을 때 이 구형 쇼바가 조금 물렁물렁하다면서 추천을 받아서 그냥 한번 구매해서 장착해 보려고 구매했습니다. 5만원짜리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5만원 정도면 그냥 한번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구매한 거예요. 최고급 쇼바하고는 틀리겠지만 그래도 물렁물렁한 승차감 좋아하고 하니까 조금 편한 주행, 좀 장시간 주행했을 때 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장착하는 겁니다. 이 짐대를 빼줘야 됩니다. 12mm 이런 깔깔이 사용하면 되는데 14mm 위쪽 볼트 그리고 하단 볼트도 14mm입니다. 짐대가 쇼바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나사를 살짝 풀어줘야 짐대를 뺄 수 있으니까 양쪽을 먼저 살짝 풀어서 짐대를 먼저 탈착하겠습니다. 자, 쇼바를 교체할 때 조심해야 될 사항은 두 개를 전부 다 빼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. 한 개 빼서 교체하고 살짝 나사를 버린 다음에 다른 반대편에 하나를 교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. 머플러 때문에 이렇게 안 걸리니까 머플러 때문에 안 들어가니까 연장대를 사용해서 이런 연장대를 사용해서 풀어줍니다. 자, 이렇게 나왔습니다. 길이 비교 똑같습니다. 바깥쪽으로 장착을 하겠습니다. 처음에 볼트는 조금 손으로 넣어주고 꽉 잠글 때만 공구를 사용해서 꽉 잠그지 마시고 잠글 때는 반대편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살짝만 걸치는 정도만 잠가줍니다. 좌우 대칭되는 이런 나사를 잠글 때는 항상 힘이 받는다 싶으면 다시 반대편으로 와서 그 정도의 힘이 받을 때까지 왔다가 다시 반대편 균형 있게. 자, 이렇게 해서 커브의 쇼바 교체가 끝났습니다. 지금 짐대가 있으면은 지금 짐대까지 풀어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거 하나 교체하는 거는 뭐 5분이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심지어 뭐 센터같이 이제 에어공구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5분도 안 걸리겠죠. 다양한 쇼바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커브의 승차감 문제가 아니라 뭐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더 좋은 쇼바 아니면 본인의 취향에 맞는
본인의 라이딩 스타일에 맞는 그런 쇼바를 교체할 때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쇼바 교체하는 데는 14mm 그리고 짐대를 빼는데 12mm 요거 들었기 때문에 12mm, 13mm만 있으면 누구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이드미러예요. 사이드미러 이게 순정은 아닌데 시중에서 파는 그런 사이드미러입니다. 크롬 사이드미러. 저 살 때부터 이게 달려 있었는데 사이드미러가 평미러여가지고 옆이 너무 안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수 있는 이런 볼록미러를 샀는데 이게 4인치거든요. 4인치. 그러니까 10cm 정도 됩니다. 이거 2,100원인데 요거 샀는데 미친 듯이 정확하게 맞습니다.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. 저번에 C125 시승기 해서 보여드렸는데 제가 타보니까 C125와 C110, 그러니까 이 110cc 슈퍼커브와 비교해서 말씀드릴 게 꽤 있더라고요. 다음번에는 이 110 슈퍼커브 시승기 영상도 보여드리겠습니다.